안녕하세요. 발음교정연구회의 아편입니다. 예,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새 출발의 변 편에서 잠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발음교정 공부에 이 발음교정연구회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채널을 보시면 맨 위에 예, 발음교정연구회 2020, 그 다음에 시즌 5, 그 밑에 4, 3, 이제 요 순서대로 재생 목록들이 올라와 있는데, 일단은 이 재생 목록별로 특징들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, 뭐 2020 발음 교정 연구의 2020은 앞으로 올릴 영상들이 올라올 그런 목록이고, 이 4랑 5는 사실 그 형식은 5는 라이브, 4는 녹화 방송 이긴 한데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요. 그러니까 발음 교정 공부를 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그 어떤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3는 요거는 제가 한 9년, 10년 그 정도 전에 만들었던 건데 발음 기호들을 분석을 해놓은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특정 발음 기호가 어떤 소리를 내고 그걸 또 어떻게 내는지 뭐 이런 그 내용들을 담은 영상들인데 활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은 이 4랑 5 여기를 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3를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러니까 발음 교정을 해야 되는 목적이나 이유가 사람마다 좀 다 다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과연 이 지금 제가 이 발음 교정 연구회를 통해서 그 제안하는 방법이나 목표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목표와 맞는지 그걸 좀 먼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안하는 어떤 방법론이라는 게 납득이 가는지 이걸 좀 먼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시즌 4랑 5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서 방향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음 교정 공부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 그때 이 시즌 3를 좀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발음교정연구의 2020 이 리스트에 올라오는 앞으로 제가 올릴 영상들을 계속 따라오셔도 될 것 같긴 해요. 앞으로는 이 시즌 3, 4, 5를 적당히 다 합쳐서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생각이라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만 따라오셔도 좋긴 한데 제가 뭐 매일 꾸준히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업데이트는 하는데 뭐 수준이 안 맞거나 아니면은 페이스가 안 맞을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요 3, 4, 5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특징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시즌 3, 4, 5를 활용을 하시면 독자적으로도 공부를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여기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적당히 잘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시즌 3를 활용을 하실 경우에 이게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이렇게 보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아주 깊게 T
디테일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면은 차이점을 분명히 발견을 할수 있겠지만, 사실상 인간이 이 신체 구조가 거의 똑같잖아요. 물론 뭐그뭐 굵기나 길이에 있어서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, 예를 들어서 뭐 흑인이라고 혀가 두 개고, 뭐 백인이라고 뒤에 이빨이 한줄더 있고, 뭐 이런 게 아니니까. 그러니까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관의 모양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, 언어별로 중복되는 소리들이 있다.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. 모음의 경우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똑같아요. 어느 언어든 간에 거의 뭐90% 이상 기본 모음은 다 똑같고, 거기서 조금씩 변형된 뭐 그런 거고, 자음 경우에는 뭐좀 다를 수 있는데, 이것도 기본적으로 한 5, 60%는 동일하다. 그래서 시즌 3의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예를 들어서 이런 거. 이거는 기억이랑 똑같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이거랑 똑같고 소리가. 그러니까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랑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그 디테일한 레벨까지 내려가서 그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.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구분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시즌 3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소리들도 다 설명을 해놨거든요.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. 그냥 훑어보시는 건 상관없지만 하나하나 막다 열심히 제가 계속 주장하는 그 몸으로 익힐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. 이 발음 기호상에 이런 기호가 나오면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듯이 그냥 소리를 내도 된다. 그래서 시즌 3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발음들,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라던가, 뭐 이런 거라던가, 뭐 이런 거라던가, 이게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거, 요런 것들만 좀 보시고 또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, 처음부터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, 그거를 좀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그 내용들 전부 포괄을 한 상태에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만 따라와 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한번더 말씀을 드렸고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